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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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이 사냥했어!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맞죠? 야 이거 진짜 큰일 나.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진짜.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맞춰입니다. 맞추. 이게 조수연이고요. 네 조수연입니다. 김대식입니다. 네 장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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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텐션. 네. 알겠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그렇게 쳐다보지 마. 배우님들의 반전 매력이 궁금하다. 막간 성대모사 타임. 이게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준비하셨잖아요. 아니야. 하시죠. 자 시작해 주세요. 누구를 해야 되지? 한태주. 한태주. 너 한태주 할 거야? 아니 저는 뭐 연습해봤는데 하나도 안 된다. 된 게 없어요. 아, 나 지금 너무 초석받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갈 수 있어요. 아 나 못했다. 제시가 실토할 때 뒷자리에서 이거 드릴 말씀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뭔데? 뭔가 섹시하면서 막 제식의 입장에는 막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 편안한 그 섹시 느낌. 두지모 선배님. 너무 잘해 이제. 도치광이는 도치광이는.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맞죠? 나이가 들면 50년이야. 비스요 비스요 비스요. 오. 이걸 한석 교수님. 범죄는 네가 잘 잡잖아. 가끔 많이 놈을 잡아서 그렇지. 네가 어디 나오는 거야? 이제 해 빨리. 백종이 살았어. 백종이 살았어. 이거 연습을 많이 하면 연기도 늘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거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저는 이게 내가 하면 감정적으로 달아올라서 백종원이 살아있어!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절제는 집에서 그걸 좀 따라하고 있어요. 다음 수연아 밥은 먹었어? 그냥 완벽한 슈트 핏을 유지하는 정동훈 배우님의 비법은 이게 이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대기하고 있다가 슛 들어가기 전에 입고 옷을 입으면 계속 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이 찌그러지니까.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준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진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니까 이제 또 칼로리도 소모되고 하니까 또 잡아내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진짜 쓸데없이 준비를 많이 해요.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죠. 그 웬만하면 세트장이 시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시는 거야? 아니 늦게까지 끝났는데도 한참을 안 가고. 아 맞아요 진짜 현장에 가고 있어. 아 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맨날 그래요. 나보고 가세요? 아... 가시나요? 너 때문인 거예요. 아니요 철통보안 유지로 배우들끼리도 못 믿는다는 후문이 있던데 신뢰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5만원 영원. 내가 제일 많아. 10만원 좋아서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도치광 안 믿습니다. 다 도치광 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 도치광이요. 실제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극중 상황이 아니고? 5만원 실제로? 네 근데 5만원? 저 5만원 이상은 누구에게도 안 들려줍니다. 돈 거래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릴 때 보증 서가지고 엄마랑 싸우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감시자를 감시하는 왓처의 새 배우님이 요즘 현실에서 감시하고 있는 관심사는? 저는 고양이 두 마리.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두 마리. 너무 식상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수연이도 잘 될 거야. 근데 저 이거 막 다른 방송사 얘기해도 돼요? 프로그램? 오. 저는 슈퍼밴드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마지막 회를 아껴도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멘탈 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쇼미더머니 왓쳐 감시장 누가 감시한가 WATCHER 왓쳐 진짜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아, 쇼미더머니 저 계속 나가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제발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웃리치 시간 지나 먼지 덮인 많은 기억 여기까지 허성태 배우님의 뷰티 꿀팁. 진짜 한 8kg 뺐다가 지금 다시 4kg가 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좀 제가 반신욕을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5학년 때 큰 싸움을 했어요. 우리 학교 진짜 짱하고 했다가 제가 이제 여기를 맞아가지고 터졌어요. 그때부터 입술이 도톰이 됐어요. 진짜로. 오. 진짜. 뮤티스 한대 맞아. 한대 맞았는데. 한석규 배우님의 팬, 허성태 배우님 함께 연기하는 느낌. 아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하면 다 가시같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칭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 이렇게 한다고? 알았어 나도 이렇게 할 할래! 막 이런 욕심이 진짜 생기게 만들어주신 배우분들이 진짜 몇 명 안 되시는데 예를 들어 송강호 선배님, 뭐 이병헌 선배님 근데 그 중에 독보적으로 진짜 요새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막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일단 너무 따뜻해요 따뜻하세요 바라보시는 눈빛이라던가 그게 다 느껴지고 이게 끝나면 못 보는 게 아쉬울 정도로 느끼는 게 많아요 약간 편안한 엄마 같은 자 다음 질문 어둠에 있다가 한태주를 만나 밝은 세상으로 나온 홍제식 한태주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선배님 보셔야 될 텐데 한태주 변호사님 김현주 선배님 제가 눈치도 없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운전도 잘 못하는데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애 내놓고 막 부릉부릉 밟고 있고 막 이런 적도 많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나 때문에 선배님이 멋있게 나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식이 너 때문에 내가 더 멋있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식이도 태주님 좋아하고 도원이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제식이도 태주님 좋아하고 도원이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조수연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본인만의 특별한 노력과 방법이 있었네요. 초반에는 이제 막 욕심이 많으니까 수연이는 이런 면도 있을 것이고 저런 면도 있을 것이고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좀 덜어내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제식이랑 합을 좀 많이 짰었어요. 왜냐면 그 애드립 할 수 있고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제식이랑 좀 많아가지고 처음에 리딩할 때 약간 러브라인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왔었는데 그런 건가? 아니 진짜 나 솔직히 1, 2부 딱 1, 2부 리딩할 때 둘이서 막 하는데 피식피 웃으면서 그 러브라인이 있겠네 이랬는데 나 왜 그러세요? 러시아 능력자 허성태 배우님 왓쳐 장혜룡 캐릭터를 러시아어로 소개한다면 오 라즈레시치 프리스타르사 미나자부 장혜룡 야 네 하루 시작을 해석해주세요 번역해주세요 네 저 소개를 드리면 요 저는 장혜룡이라고 하고요 저는 나쁜 놈입니다 그 장면 한번 해주세요 그 주머니 총 꽂고 지금 봐봐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지금 우릴 봐 누가 더 부피경 잘 갔니? 무슨 말들이 슈또 아니 그또 홍제식의 선글라스는 원래 대본에 있던 설정이에요. 아 원래 대본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이게 한두 번 표시가 돼 있었는데 언제 벗어야 되고 언제 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이 보인다고 내가 감정이 더 잘 표현되는 배우인가? 막 오만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이 제식이는 뭐 선글라스 끼는 게 더 잘생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감독님 계속 쓰겠습니다 감독님이 벗으라 할 때만 벗고 계속 쓰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고 약간 벗었을 때는 소품을 막 급해서 못 챙겼을 때 막 그럴 때 벗고 한번 했었어요 아니 앞이 안 보여요 솔직히 이게 제가 또 말 귀가 약간 안 좋아요 생활 청력이 안 좋아요 이명이 있어가지고 귀에 그 매미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어두우니까 더 안 보이고 더 안 들리고 이래가지고 초반에 이제 밝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고민한데 자꾸 쓴 게 멋있다 그러지. 멋있네. 써라 빨리. 2초 게임. 2초 게임 뭐지? 붕어 때 찍는 거 하나 둘 셋 붕어! 오오 어 우리 다 지금 다 붕어 계세요? 이거 쉽지 않은데 선글라스 낀 제식 때 붕어 제식 하나 둘 셋 찍는 거 제식 비 오는 날도 말린다 하나 둘 셋 비 오는 날! 비 맞고 자전거 타면 또 기분이 좋거든요. 얼마 전에 비 올 때도 한강에서 자전거 탔는데 그러니까 비를 다 전부 다 맞고 자전거를 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샤워할 때 그 뭔가 대비되는 그 그 느낌. 엠넷 때 오시엔 하나 둘 셋 오시엔. 와. 아니. 아니 나도 오시엔. 어 순간 엠 피오미더머니 때 나 진짜. 나는 오시엔의 남자라 오시엔. TV 때 오시엔 하나 둘 셋 오시엔. 어? 어? 형! 나 다음 거 TVN이야. 아니, 그러니까 오시엔 사실 뭐 터널 때문에 제가 오시엔 너무 좋은데 TVN도 사실 저를 되게 좋아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말하겠습니다. 네? 50개는 와. 다르게 살자. 백종이 살려주자! 아 완전 하이텐션이네. 내가 저렇게 했나? 자기 거나 잘했으면 좋겠어. 잘한 것 같아요. 뭔가 그 디테일한 각도 같은 게 주식이가 되게 섬세하네요. 제가 내 영상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입장이었지 또 제가 선배가 돼서 후배한테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서 약간 뭉클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상 편집 처음 해봐가지고. 제시가 옆에서 보좌 잘해줘서 고맙고 늘 옆에서 화이팅 해줘서 고맙고 또 왜 뭔데 눈물 날라 그래. 촬영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나를 되게 멋있는 선배님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영상 편지 처음 하나 봤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고 고맙다. 끝까지 화이팅 해주고 너를 만든 건 내가 행운인 것 같아. 끝까지 화이팅 하자.